송재봉 더민주 충북혁신회의 상임공동준비위원장은 지난 12일부터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사거리에서 동조 단식을 진행 중입니다. 송 위원장은 현재 8일째 단식 중이며 민주주의 퇴행과 민생의 후퇴를 막기 위해서는 무언가 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단계에선 어떤 수단도 통하지 않기 때문에 단식이라는 형태로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며 윤석열 정권에 대한 비판과 함께 시민들에게 이번 사태에 대한 동조를 호소했습니다. 네, 소셜미디어테이 안태욱장입니다. 저는 지금 이 청원구 오창과학산업단지에 있습니다. 더민주혁신회의의 충북 상임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송재봉 전 청와대 행정관께서 지금 8일째 단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그 현장에 와 있는데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좀 몸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 보이시는데 지금 상태는 좀 어떠십니까? 뭐 이제 7일 넘어가면서부터는 조금씩 좀 기운이 다운되는 그런 뭐 상태이긴 한데 아직은 견딜만한 그런 상태입니다. 예. 신체적으로 그래도 지금 뭐 신호가 좀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사람들은 뭐 하루 이틀만 굶어도 상당히 몸이 안 좋거든요. 지금 뭐 좀 어떤 좀 신호 같은 게 좀 있어요? 글쎄 뭐 어쨌든 기력이 아무래도 빠지니까 뭐 이렇게 걷는 것도 좀 불편하고 또 가끔 가슴이 좀 두근거리는 증세 뭐 이런 게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저보다 또 오래 한 분들도 계시니까 잘 좀 버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민주당의 그 이재명 대표의 이제 동조 단식이기도 한데 전국에서 이렇게 단식을 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충북에서는 지금 송재봉 위원장이 유일하게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 이렇게 단식을 오래 하고 계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실 그 어제 이재명 당대표가 19일 단식을 이어가다가 정말 건강이 급속히 악화돼서 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뭐 그럼에도 지금 단식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하고 계신데 그 병원에 이송된 딱 2시간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검찰의 지금 행태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게 정말 사법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정적에 대한 보복, 수사 또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야당 대표를 수사함으로 해서 야당을 탄압하는 일에 오히려 앞장서고 있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항의의 의미가 1차적으로 있고요. 동시에 지금 윤석열 정권이 들어온 이후에 협치가 실종됐죠. 그래서 야당 대표를 단 한 번도 만나지도 않고 일방적인 어떤 그 독주를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여야 간에 제대로 된 어떤 협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또 최근에 들어서 보면 뭐 홍범도 장군까지 이념으로 몰아서 오히려 그 폄훼하고 모욕을 주는 그런 행태라 역사 왜곡의 문제라든가 또는 그 지금 해병대 최상병의 사망 사건을 사실상은 보면 그 수사의 외압을 행사해서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행태라든가 그 국정 전반이 사실 그 민주주의적으로 운영되기보다는 오히려 독재 시대로 퇴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런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나서야 되는데 국민이 나설 수 있는 그 기폭제와 힘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결국은 이 문제를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던져서라도 싸워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또 그래서 국민과 함께 싸워나가서 이 민주주의 퇴행과 또 민생의 후퇴를 막기 위해서는 무언가 해야 된다 그것이 지금 단계에서는 다른 어떤 수단도 통하지 않기 때문에 단식이라는 형태로 오히려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뭐 또 이재명 당대표께서도 병원에서도 단식을 이어간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송재봉 위원장께서도
이 단식의 기한은 지금 없는 상태인 건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일단 처음에 시작할 때 이재명 당대표의 그 단식 일정과 좀 함께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표께서 더 이상 사실 이 신체적으로도 여러 가지 지금 건강상 위험 신호가 크기 때문에 조속히 단식을 좀 멈춰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좀 부탁을 사실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그 어떤 당대표의 의지를 가지고 싸우겠다고 하면 저도 함께 동참하는 의미로 같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당대표의 지금 단식을 멈추려면 물론 이제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는 이 긴 시간 단식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 찾아오지도 않고 위로의 말조차 건네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누가 단식하라고 했냐 이런 식의 조롱 섞인 반응을 내세우고 있고 또 한동훈 장관은 오히려 이재명 대표의 목숨을 건 단식을 자본과 오히려 동일시하면서 비하하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행태를 보이고 있어서 이런 행태가 바뀔 걸 기대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지금 민주당이 사직승의 각오로 이 정권과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된다. 그래서 지금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도 냈지만 검사 탄핵을 포함해서 전면적인 국정쇄신을 할 수 있는 내각 총사퇴 요구를 가지고 더 민주당이 앞장서 싸울 때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끝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민주당의 현재 원내에 있는 의원들에게도 강력하게 더 전면에 나서 싸울 것을 또 촉구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가 이제 오창 과학산업단지 초입이고 이게 사거리입니다. 아주 살아 번화가이고 차량도 많이 다니고 이제 주민들도 많이 다니는데요. 그 주민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도 이제 주민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가 정말 많은 그 이 8일 동안 많은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물론 뭐 무심하게 지나가는 분도 계시지만 그 이 농성에 직접 들어오셔서 정말 속상해서 못 살겠다. 도대체 윤석열 정권이 하는 짓을 보면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가 제대로 유지되겠는가. 그런 그 걱정과 우려에 정말 통탄의 목소리들을 전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았고요. 또한 민주당 의원들 뭐 하는 거냐. 정말 그 180석이라는 의석을 가지고 제대로 정권을 견제하지도 못하고 또 국민이 원하는 민생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이 민주당 의원들을 좀 강력하게 오히려 좀 그 뭐랄까 그 비판하고 오히려 지금 이 시기에는 적극적으로 나서 싸워야 되는데 그런 일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고 답답해하는 그런 분도 많이 계시고 또 여기 이제 서명대를 가져다 놓았는데 많은 시민들이 저희는 막 가만 앉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오셔서 서명하시고 정말 더 이상 우리 민주주의 후퇴는 안 된다 그런 목소리들도 전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오히려 여기 있는 동안에 역으로 힘을 얻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는 제가 거리에 서서 잠깐 피켓을 들고 있는데 저 그 건너편에 주차를 하고 신호등을 받쳐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어떤 그 여성 시민이셨는데 그래서 보니까 여기 사탕을 갖다 꼭 쥐어주고 가시는 거예요. 힘내서 싸우시라고. 물론 제가 단식 중이라 먹을 수는 없지만 이 사탕만큼은 꼭 간직하고 그분의 마음을 정말 잊지 않고 정말 우리 정치가 시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기여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또 그 마음의 다짐을 하게 하는 뭐 그런 또 시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여기 가까운 여기 뒤에 변재일 위원님 사무실 눈에 보이던데 네. 변재일 위원님은 여기 왔다 가셨습니까? 아마 뭐 그 여의도에 요즘 바쁘셔서 그런지 아직 다녀가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당대표 쪽에 그 단식하고 하니까 또 국회도 열리고 해서 거기에 이제 집중하시느라고 못 오셨을 수도 있는데 뭐 오시겠죠 뭐. 그래도 뭐 이 지역의 현역 국회의원이시고 그러시니까 막 시간이 되면 오시지 않을까 뭐 그런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 보니까 많은 이제 민주당 관계자분들도 오셔서 같이 또 격려하고 힘을 주셔서 그것도 좀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변재일 의원님은 아직 안 오셨군요. 네, 뭐 오시겠죠.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는데 더민주 이제 충북혁신회의 네. 뭐 상임위원장이신데 25일 날 본격 출범하신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 더민주 충북혁신회의가 어떤 건지 한번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더민주 충북혁신회의 이제 상임 공동준비위원장으로 현재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더민주혁신회의가 출범하게 된 건 당내 혁신이 필요하다. 특히 그 민주당이 원내 정당을 표명하다 보니까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정당의 모든 의사결정 구조가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의 어떤 그 생각과 당원들의 생각이 계속해서 괴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이게 민주적인 정당 체제가 되겠느냐. 그래서 당심과 민심, 또 국회의원과 당원들의 그런 어떤 그 원활한 소통 구조를 제대로 만들자. 아, 그래서 그 1차적으로 이제 요구하는 것은 1인 1표제. 지금 민주당의 대의원이 그 한 명이 권리당원의 60배의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정말 민주당의 이름이 부끄럽다. 그래서 모든 의사결정 과정에 1인 1표제가 제대로 적용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국회의원들은 제대로 일을 하게 해야 된다. 그러려면 국회의원들의 평가가 제대로 강화되어야 되고 국회의원들의 평가된 것이 공천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국회의원들에 대한 페널티라든가 평가를 훨씬 강화하고 그것을 제대로 공천 시스템에 적용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 좀 중요한 요구였고요. 특히 그 한 지역구에서 장기간 이렇게 그 계속해서 그 4선, 5선 이렇게 할 경우에 새로운 도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난공불락이거든요. 그러면 당내의 어떤 그 혁신이라든가 또 인적 쇄신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3선 이상의 그런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더 많은 페널티를 주거나 아니면 다른 지역구로 출마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바꿔야 된다. 이런 그 여러 가지 이제 당내 혁신안을 제시하고 지구당 운영에 있어서도 정기적인 어떤 당원 총회를 의무화해서 평상시에도 당원들의 의사가 지구당 운영에 지역위원회 운영에 반영될수록 하는 그런 좀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된 채로 이제 김은경 혁신안에 상당히 담겨 있고 그래서 김은경 혁신안을 당론으로 관철하는 것 이것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더 실질적으로는 당내 혁신을 통해서 민주당을 제대로 개혁하고 그 민주당의 혁신을 통해서 총선을 승리하고 총선 승리를 기반으로 대선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좀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어보자. 이런 차원에서 원외에 있는 그런 좀 인사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네. 아, 네, 알겠습니다. 잘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 그러니까 이제 좀 현 전국도 그렇지만 이제 충북으로 보면 뭐 충북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7월 15일 14명이 이제 사망한 그 오송 참사 있지 않습니까? 뭐 유가족들은 지금도 그 날 그 시간에 멈춰져 있는데요. 그 오송 참사로 뭐 상당히 지금 그 충격이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뭐 책임자 처벌이라든가 수사 뭐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요구가 본물이 이루고 있는 상태예요.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그 이 최고의 어떤 의사결정을 가진 사람들이 그 여러 가지 사회적 참사 또는 자신의 정책 오류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고 그것을 하위 어떤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요즘에 유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래서는 그 자신의 어떤 열정을 바쳐서 일할 수 있는 공직 분위기를 도저히 만들 수 없고 또 그 참사로 인해서 희생된 그 유가족들이라든가 당사자들에게 그 어떠한 위로와 위안도 줄 수 없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특히 오송 지하철 참사도 지금 딱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반드시 최고 책임자들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선례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첫째는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시민중대재해로 기소를 해서 실질적인 이 책임자들에 대해서 법적인 해도 그리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시민대책위 중심으로 지금 검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저는 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의 이제 길은 지금 도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 운동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도 많은 시민들이 있어서 도대체 서명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기 서명 용지를 이제 가져오고 수임인이 와서 같이 서명을 이제 진행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도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이런 주민 소환 운동을 통해서 도지사에 대한 직접 책임을 묻는 이 두 가지 운동이 좀 더 적극적으로 벌어져서 더 이상 이런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고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좀 사회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아이고 이거 지금 8일째 단식을 하시느라 상당히 힘겨우실 텐데도 아주 그 숨가쁘게 한 말씀 한 말씀 아주 힘을 다 내셔서 인터뷰를 또 오래 하기가 참 죄송스럽네요. 기운 내시고요. 그런데 다음 주 추석이에요. 네. 추석 때까지 그 단식하면 안 되실 것 같은데 단식은 이제 그만 제가 부탁드리는데 이제 그만 하셨으면 좋겠는데. 마음 같아서는 그만하고 싶은데 지금은 이제 당장 그만둘 수 있는 여건이 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그 21일이 체포 구속 동의안 구속영장에 대한 체포 동의안 표결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페북에도 썼는데 민주당이 적어도 이러한 상태에서 검찰이 정당하게 수사했다고 볼 수 없는 이런 수사를 가지고 당대표야 스스로 체포 동의안과 관련해서 어떤 그 포기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지만 적어도 그 국회의원들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체포 동의안이 반드시 부결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또 보고 제가 단식의 지속 여부는 좀 판단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주민들께 여기 오창이죠? 예. 뭐 추석도 다 됐으니까 예. 추석 인사도 마지막으로 한번 해주시죠. 예. 사실 그 추석이 가까우면 늘 마음이 설레이고 또 친척, 친지들과 또 어울리는 그런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석은 또 우리 사회에서 보면 민심의 흐름을 제대로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추석 밥상에서 뭐 가족 간의 안부를 묻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이 대한민국의 현실에 대해서 또 충청북도 현실에 대해서 가족 간에도 한번 진지하게 토론하고 논의해서 정말 이제 민심의 목소리가 제대로 표출되고 그 민심에 의해서 이 정부가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갈 수 있는 그런 좀 추석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하고요. 그렇지만 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이 있듯이 정말 풍성한 추석이 되고 또 가족 간에도 이렇게 뭔가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좀 행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네, 아유 이게 이제 힘드실 텐데 이 장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누우시고 단식을 이제 그만하세요. 감사합니다.